안녕하세요, 당진아재입니다. 오늘은 궤도, 경주의 궤도를 하나 봅니다. 궤도. 와, 진짜 잘 만드십니다. 저번에 그 볼트식으로 해가지고 궤도 꽂아서 만든, 서라벌 쪽에, 우리 그 회원님 사장님 건데, 백합종 사장님 건데, 대단하십니다. 근데 본인이 안 하시고, 아드님을 계속 이거를 시키시네요, 보니까. 네, 그래서 저 아드님도 계속, 잘 진짜 고수신 것 같아요. 아버님하고 야, 리프트도 달아가지고 위로 올려가지고 하나 만들고 모타도 자리를 잘 잡으셨고 와 감속기도 잘 멋지게 만드시네요. 와 배터리는 이거 중국산 건데 이거 어디서 구해오셨는지 이것도 잘 구해오셨네요. 치리믹 치리믹 이래 적혔나? 뭐라 적혔는데 녹색 배터리 제가 중국산 많거든요. 리튬 인산철 리튬 이온 이런 것도 만들어야 되는데 저 배터리는 잘 모르겠어요. 저 많이 보던 중국산 배터리 같은데 하여튼 48로 만들고 12볼트로 만들어서 리프트 올리고 릴라 로프 와뭐 안에 지금 뭐 하시고 계시지요? 손 넣어가지고 이거 뭐아 리프트 펌핑 장치 뭐 스위치 같은 뭐 볼트 같은 채우시고 계신 것 같아요. 베이스 볼트 채우시고 계신 것 같아요. 아 베이스 볼트 채우시고 계시네. 여기 공간이 없어가지고 스패닝이 안 들어가니까 손으로 어느 정도 쪼아놓고 스패너 치시려고 그러신 거 잘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얘기를 좀 들어보면 사장님 얘기를 좀 들어봐야죠. 이제 자세가 모처럼 어느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넉넉하고 해서 네, 포크레인으로 사무실에 출근을 리프트를 해가지고 들고 위에 거치를 컨트롤하고 하고 볼트를 다 조립을 끼웠습니다. 해보고 있습니다. 컨트롤러 두 개를 이제 함체에 집어넣고 볼트 너트 여덟 개를 지금 구동 조임만 조임에 하면은 리프트 설치가 완료됩니다. 컨트롤러의 단자들과 이 구동부 감사합니다. 부분에서 나온 이 케이블들과 잭 그리고 기타 연결해야 하는 선들을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혼자서 하다 보니까 뭐 영상을 찍어줄 사람도 없고 그래서 연속 영상을 찍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작업을 진행하면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이게 1500와트 두 개였을 거예요. 1500와트 두 개. 이거 보시게 되면 저희가 공급한 게 그린 요요요 궤도 바퀴하고 요 샤프트하고 모다 요까지만 공급했거든요. 그리고 컨트롤러 요거하고 요 샤프트하고 바퀴 요쪽 우측 바퀴하고 감속기하고 모다하고 요렇게 공급해 드렸어요. 하판은 새로 만드신 거고 상판 또 본인이 올리신 거예요. 상당히 잘했죠. 와, 고수십니다. 역시 대단하신 분이신 것 같아요. 일단 배선도 이렇게 연결하시는 것 같고 이거 제가 안 봐드렸는데 제대로 연결하신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일단 배선 연결, 모다 연결 이렇게 잘하셨고 배터리 점핑도 잘하셨고 컨트롤러도 잘 붙이셨네요. 제어박스 자 이렇게 되고 위에도 잘하셨고 사진 보시게 되면 자리 잘 잡으셔가 딱 멋지게 왔고 잡아가서 사진을 또 엄청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전선 연결하는 것도 알려드렸고 멋지십니다. 이것도 보면 또 사장님 음성을 한번 들어볼게요. 시대 위에 리프트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손이 커서 좁은 공간에 손이 들어가질 않아서 우리 골통딸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손이 작으니까 좁은 공간에 볼트너트 끼우기가 굉장히 유리하네요. 지금 제 자세가 어느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포크레인으로 리프트를 들고 위에 거치를 하고 볼트를 다 끼웠습니다. 이제
볼트너트 8개를 조인만 하면은 리프트 설치가 완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아, 진짜 멋지신 것 같아요. 아, 진짜 멋지신 것 같고. 요거를 지금 그래서 요거를 보시게 되면 www.전동키보드부품.com 여기 오셔가지고 www.전동키보드부품.com 오셔가지고 위에 보시면 그죠? 있죠? www.전동키보드부품.com 여기 오셔가지고 여기 돋보기가 있어요. 돋보기 우측 상단에 여기에다가 전동 운반차 아니야 전동 궤도 이렇게 만들기 뭐 전동 궤도 이렇게 쳐볼게요. 많이 나오죠. 자, 전동 궤도입니다. 자, 이거는 배터리 포함해서 이 왔고 해갖고 여기까지만 떼운 거.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배터리 없이 요거는 이제 조금 더 하이 퀄리티인데 이거는 제껴두고 요거는 앞코 들리고 뒤코 들리고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수신기 쪽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완성품 4개 나온 거고요. 관세 배송 별도고 궤도에 리프트까지 달린 거. 그 다음에 운송비 배송비는 별도고요. 일단 모드하고 감속기하고 이렇게 왔고에 가서 프레임만 짜준 거. 그 다음에 조금 약하지만 약간 요런 거 세미로 24볼트 쪽으로 약하게 들어가 있는 거 미니틱. 보통 이 감속기하고 이렇게 안에만 들어있는 요런 거 보시게 되면 요걸 사가셨어요. 요거 사가셔가지고 감속 모드하고 추가하고 따로 샀고 이 모드 1500W짜리 두 개가 3000W 컨트롤러 1500W짜리 두 개 해서 이렇게 해서 1m 각부로 잡았고 요 너비는 이제 본인이 레드하고 요거는 이제 샤프트는 본인이 떼우셔갖고 상판 만들어갖고 아까 리프트 올리신 거예요. 대단하시죠? 와, 대단하신 분입니다. 대부분 우리 회원들 분들 중에도 여러분이 이렇게 하신 분도 계셨는데 최소가 80, 70cm였나 그때? 70cm 해서 70cm로 해가지고 그때 만들어서 하신 분 있었어요. 이렇게 앞코가 이렇게 심하게 들린 게 있고요. 앞뒤로 이렇게 평평하게 라운딩 진 게 있습니다. 그런 타입이 있고요. 배터리도 이렇게 중국발 납산 배터리가 들어있는 게 있고요. 리튬 배터리 들어있는 것도 있거든요. 리튬 배터리 들어있는 거. 리튬 배터리 그때 리튬 배터리 들어있는 것도 있거든요. 리튬 배터리 있는 거. 여기 있는 게 다가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리튬 배터리 있는 것도 있어요. 리튬 배터리 이렇게 해서 약간 맞춥니다. 이렇게 90cm로 해서 폭하고 따로 사이즈 왔고 너비하고 폭을 우리가 다 맞추기 때문에 그래서 맞춤 제작식으로 이렇게 해서 갑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배터리가 있냐 없냐 그 다음에 뭐 중간 샤프트가 있냐 없냐 그 다음에 요런 요런 상판대기까지 원키트로 다 있냐 없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동 궤도 운반차 딱 치면 여러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계속 뭐 궤도 같은 경우에는 하이 퀄리티로 그러니까 궤도가 이런 게 있어요. 2,300만원 3,400만 200만에서 300만원 그 정도 선에서는 300만원 후반 선에서는 생활용이고요. 생활용이고 뭐 500에서 한 1000 정도까지 올라가면 이제 뭐 그 포크레인이나 아니면 뭐 진짜 탱크 이런 쪽 바퀴 열처리 되는 거. 지금 1,200, 300까지는 이 300, 400까지는 다 그냥 생활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250만원 해도 휴대폰 한 대 가격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회원이 만들어 놨는 게 있고요. 유튜브에 당진아재 전동 궤도 운반차라고 치면 많이 나오니까 검색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나중에 이거 완성품 되면서 서갑종 사장님께서 이거를 또 보내주실 거니까 아주 재밌는 구경을 요새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또 작동돼서 리프팅까지 되는 것까지 다 나중에 보내주신다고 하니까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경주에 또 계신 사장님이거든요. 나중에 뭐 경주 계신 분들을 구경하러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당진아재였습니다.